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출연하셨던 유시춘 선생님께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십사 청을 드렸었습니다. 마무리 못하고 가셔가지고 더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뉴스공장의 청자님들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시춘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인터뷰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관심과 응원에 깜놀했습니다. 네. 30년 전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한 그 눈매가 어린 사슴처럼 곱고 여린 21살 청년을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부도덕한 국가의 얼굴은 지금 크게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이 찬바람 속에 품었던 촛불이 이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천명한 공화국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박종철, 이한열이 상징하는 청년 학생의 순결한 피와 땀에 크게 빚져 있습니다. 30년 전에 민주주의를 갈망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그때와는 다른 질곡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내일의 동량이며 국가의 보배로운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정부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보다 평등하고 풍요로운 국가를 위해 분투하리라 믿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다 라는 알베르 까미의 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해 이글이글 앳된 해가 솟아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의 얼굴을 맑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유시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이상 유시춘 선생님의 말씀을 대독한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이었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제가요 요번에 알았습니다. 왜 김은지 기자님 나오시는 코너는 코너 이름이 없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ER뉴네요. ER뉴. 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의 약자인데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알려주셔서 저도 새삼스럽습니다. 아, 전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장장님 왜 여기 소개를 안 하시는데요? 네, 가끔 대행이 오셨을 때 이름이 좀 빛을 발하긴 하는데요. 아,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저 색다른 피가 수혈되는 게 좋다. 예. 예.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혹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일주일 동안 저를 너무너무 도와주신 김은지 기자님께 전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은지 기자님께서 또 우리 뉴스공장 애청자분들께 한 해 이제 마무리 인사 먼저 하시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제가 더 덕분에 많이 배워서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2017년 뉴스공장이랑 한 해 같이 했었는데 뜻깊은 뉴스들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됐을 때 발부된 거 그 소식 전하면서 정말 저 뿌듯했었거든요. 예, 그 시간에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지금 김 기자님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꼭 소식 뉴스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정과 관련한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했다라는 어제 SBS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건데요. 검찰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 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서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라는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어를 다시 한번 저 들어주셔야 될 것이 청자분들께서 지금 현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조사를 함으로써 타개해야 될 문제가 있었거나, 예, 그런데 지금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조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방향이 나오니까.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다건데.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당시에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아, 당시에 네.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원장이죠. 국정원장의 채측근이 원장의 일정들을 다 적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2013년입니다. 그때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 요청 받아서 써놨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뭐 조사가 된 건지 그것조차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아, 이게 뭐 어떤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조사가 맞춰져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죠.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을 국내에 들어오겠다라는 식의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 원래는 201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조차 의심하면서 관련 내용들을요 국정원에다가 알아보라고 시킨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강봉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대신에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쓰레기도 아니고 이 국민의 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폐기물을 가져온다는 거니까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신체를 보호해야 될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예, 당시에 남재준 당시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또 관련된 그 지금까지 네, 해주신 소식은 전부 SBS에서 보도를 한 거네요. 또 하나의 소식이 있다고. 네. 하죠? 예. 관련해서 SBS가 연속 보도들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네. 보도다 보니까 몇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에서 어떻게 진상 파악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관계자들 멘트를 땄습니다. 예.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 어떻게 쓴 거냐 물어봤더니요. 예.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에 대해서 당시 남재준 원장을 만났던 김장수 안보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지 않으시는. 뭐 근데 이 기억이 나냐 안 나냐 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까지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흥미진진한. 네, 언론 보도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남재준 그렇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국정원 관련이니까 사실 또 정보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TF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고 있었고 관련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은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군기무사가 최근 2012년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거짓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기무사에다가 관련 자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 4주째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난항 때문에 문건 확보에 시간이 걸려서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참 지난번에 이제 공장장에서 진행을 하실 때 저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 군이라는 데가 원래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에 충실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데인데 더 심한 게 군대잖아요. 계급 사회인데 그야말로 그런데 국군 기무사령부가 그 상급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때는 이제 소식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더 나가서 거짓 보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조직은 왜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자, 참, 뭐, 이게 이 타이밍에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소시효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 기자님께서는 이 공소시효라는 게 왜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이. 그리고 아무래도 좀 편의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평생 네. 수사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것을 좀 시간을 한정해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거 뜻은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이때까지 검사가 범인을 재판에 넘겨야 하고 그게 넘어가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그럼 왜 이런 시한을 정해놨느냐. 첫째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서 잡아도 범인을 찾아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랫동안 범인 입장에서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로 고통이다.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다. 이런 논리가 두 개가 추측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공소시효 제도를 배웠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증거 중에 제일 또 높게 치는 증거 중에 하나가 DNA잖아요. 이건 시간이 가도 안 변하잖아요. 증거가 소멸한다? 아닌데. 그리고 범인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서 불편할 것 같다. 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사실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간을 네. 끌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네. 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도피를 해버리는 아예. 그래서 중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었던 동안은 공소시효가 그 시간에 넣지 않는 걸로. 기소중지 같은 건가요? 기소중지하고 또 다릅니다. 예, 예. 기소중지는 검찰이 하는 처분이고요. 아예 그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을 빼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도대체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될까? 특히 이제 이런 상황처럼 아예 공소시효를 끝내버리려고 지나가게 하려고 이런 시간, 고의적인 시간 끌기. 예. 압수수색이 지금 4주째 진행 중이라는데 방해를 해가지고요. 네. 이미징을 아예 못하게 해서 일일이 키워드 검색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압수수색이 4일을 걸려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 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런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참, 예.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천억 원대 차명재산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실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이 또한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네. 2011년 이 회장 쪽에 1천억 원대 자신 납세를 받은 국세청이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수사 의뢰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이것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2013년에서 2014년 차명계좌에서 발급된 수표가 있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수사당국의 의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제기되는 문제.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지 않냐. 없애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지금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옛날의 행위에까지 그것을 효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소시효 다 없앱시다 해가지고 이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한 거 이것도 이제 지금 처벌하기로 하고 뭐 차명재산 이것도 수사해서 처벌하기로 하자 하면 문제는 소급법이 돼서 이게 우리 헌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 번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예 그 내란 사건에 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전두환 노태우 이 피고인 쪽에서 이거 공소시효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기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법에.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예외를 둬야 하느냐 하면서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범죄들인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예,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적용
해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살인 사건이다 이런 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근원 목소리 영화가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공소시효 문제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이 또한요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공소시효입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그런 보도들이 꽤 많았는데요. 아,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검찰이 고대형 KBS 사장의 국정원 돈 200만 원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숨겨진 비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라는 장애물을 만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 그 뭐 공소시효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소시효는 시효고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수사는 해놓고 그리고 그래서 진실을 알면 되지 않느냐 그 목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하자는 그런 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은 처벌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수사를 한다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 검찰에서 옛날에 한번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사건인가요? 노건평 씨 예,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수사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시죠. 예. 쭉 수사 결과까지 발표하고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기 검찰이 이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수사까지 하는 그런 권한 남용까지 했는데 그때 보면서 참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죠.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그렇게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네, 다음 소식이요. 네, 2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여론조사 실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네. 있는데요. 그때 여론조사 정황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바가 있는데 또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국정화 여론조사 한 번 더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타까지 뺏기면서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뭐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일종의 댓글 부대가 여기서도 예. 운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좀 저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헌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효심에서 한 거면 좀 잘 좀 하지. 오타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쪽 입장에서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 텐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오타까지 베낀 걸 보면 실제 실무진에서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관련해서 지금은요 판결문에 판사들이 전자서명을 하거든요. 미리 이제 서명하고 날인을 다 그 메모리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하면 서명 날인 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서명 날인을 했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도장이 뒤집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진다는 게 앞 위아래가 예, 위아래가요. 그러니까 12시하고 6시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님 둘이 셋이서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 결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판사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합의 결과 2대1로 졌기 때문에 이 판결은 나가고 자기는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난 이 판결에 동의 못하겠다. 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장을 거꾸로 찍는 거예요. 그러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전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이게 판사들 사이에서 용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게 표현을 하자.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논쟁이 심하게 붙었구나. 2대1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오타를 냈을까? 근데 오타뿐만이 모르겠습니다. 아니라요. 네. 어떤 작성자는 자기가 중3학생이라고 하면서 찬성 의견을 썼는데요. 바로 1분 뒤에는 다른 의견 올리면서 내 아이를 맡기기에 안심이 된다라면서 학부모로 참칭했다라고 합니다.
중3이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본 사이에 다시 학부모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예. 기적인지, 어떻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럼 다른 것도 어떻게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접수 마감되는데 45분 남겨놓고요. 갑작스럽게 네. 같은 의견들을 40건 넘게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은 해요. 예, 15초에 한 꼴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 조작해서 찬성 반대 비율을 8대 2까지 끌어올립니다. 와, 이게 진짜 댓글 부대죠. 그, 보면 이게 뭐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슨 앱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거를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국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 수렴을 핑계로 대서요. 상당수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폐기하지 않고 검정교과서 혼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참.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역시 정의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그걸 들게 합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2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그냥, 이게 뭐, 셀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법치주의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요? 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가르침일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오늘 발견해 놓으니까 코너 이름 다시 까먹었네. 네, 이것만은 알아야 할 뉴스 이알뉴입니다. 예,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의 진행을 해주신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미니 인터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니 인터뷰의 대상은 저입니다. 어떻게 되나. 예,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마지막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언론인들의 재벌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은 드리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뷰를 제가 스스로 자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김은지 기자님께서 코너는 끝나셨지만 그 퇴근을 못 하시고 감금되어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질문을 부탁드릴 수도 없고. 자, 일단 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디어 오늘에서 이 삼성 언론 관련 저 장학생 언론 장학생 관련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드디어 이 미디어 오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벌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입니다. 여기 지금 그 해외 연수 다녀오신 기자님들 명단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소속사를 보니까 미디어 오늘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벌 돈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좀 더 저희 그 방송에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어학 연수를 다녀오신 언론인 명단까지 다 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기사를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삼성 언론 장학생 관련해서 나온 것이 시작이 뉴스 공장. 예, 우리 뉴스 공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25일 날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계십니다. 죄송한데요. 이거는 팩트가 틀립니다. 예, 실제 팩트는 이 내용의 처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3일 날 트위터에서 SICHMOON 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시크문? 네. 하여튼 SICHMOON 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다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게 24일 저녁입니다.
입사일 전역이고, 그리고 25일날 이제 처음 방송이 시작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다른 분이 제기한 문제를 말씀드린 스피커일 뿐이고요.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평범한 일반 국민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겁니다. 재벌의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매체도 팩트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오보를 낸 건 아니겠지만, 그래, 언제든지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방송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언론인 그럼 연수시키지 말자는 거냐. 아니죠. 필요하죠. 언론인 연수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재벌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발 과정에서 사주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주는 언론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죠. 그러니 제가 사주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광고를 많이 줘야 이득이 올라가는데, 광고를 주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할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벌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야 광고가 들어올 거고, 그러니 재벌을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인을 먼저 추천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외 연수를 가고 싶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아, 내가 저걸 가려면 재벌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언론재단, 삼성돈으로 2013년에 연수를 다녀오신 문화일보 기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연수 가기 전에 2009년에 기사를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삼성, 세계 최초 최고 기술 뽐내다. 뭐 내용을 보면요. 이 삼성전자의 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부분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요.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이 삼성전자에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취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공받은 자료가 아니냐. 그 다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최고의 기술 뽐내다. 지금 김은지에 계시지만 기사 제목 이렇게 뽑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수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예. 제목은 기자가 뽑진 않고요. 아마 예. 편집부에서 따로 아마 뽑을 겁니다. 아, 예. 김은지 기자님께서 이렇게 또 피해 가시는군요. 아, 그러나 예. 저 말씀 맞을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렇게 재벌 돈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 이 언론도 중요한 하나의 민주주의 축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나 또 언론인들께서 그냥 아예 주머니 털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그 언론진흥재단도 있고 기자협회에서도 보내시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보면 한국기자협회보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요. 이 대담 포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이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 지금 이렇게 갔다 오면 결국은 유혹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재벌이나 기업 쪽에 친화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다. 자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공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해법까지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2005년입니다. 15년 가까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내 집 가기 전에 재벌 옹호하는 거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훌륭한 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에서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을 쓰셨던 분이 그 글의 제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어떻게 하든 돈 받은, 재벌로부터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인터뷰가 뭐 혼자 지금 주절주절 떠들고 있네요. 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직한 언론의 모습,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처음 기록되던 시절이 있죠. 그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도 않았고 언론은 기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습된 정치 권력, 왕권이죠. 이것의 보복만을 두려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만 보장되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시기죠.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냉전 시기에 이 두 축들이, 냉전의 양축이 언론을 이용해서 조작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양쪽 다 닮아 있었습니다. 뭐 서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하고 상대방을 독재 국가라고 했지만 문제는 여론 조작을 얼마나 더 세련되게 하느냐 아니면 폭력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만 있었던 거죠. 언론의 자유만 보장해주면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훌륭히 보완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미국에서 1950년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언론 사주와 기자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언론 기업이 무엇이든지 할 자유로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0년대를 사는 대한민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광장에서 토론할 자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이 누리는 권력을 소수가 독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사회적 책임에 관한 허친스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공권력으로부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비판을 감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언론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며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언론은 다양한 설명과 비판이 제한되고 교류되는 광장, 즉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언론 매체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언론 매체는 매일매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정보의 자유 혹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언론이 이 원칙을 지켰나? 솔직히 답하실 수 있는 기자분, 김은지 기자님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머리는 도저히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트위터에서 느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느릅님한테는 이 이야기를 소개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이고요. 이렇게 우리 국민이 멋집니다. 이런 멋진 국민을 가르치거나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합 찬성파 반대파 간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치 9단 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모시고 반대파 입장에서 들어본데 이어서 오늘은 찬성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요. 네. 저기 소개도 안 드렸는데 바로 웃음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웃으셨습니까? 웃기잖아요. 구단 주. 예. 박지원 대표께서 네. 정치 구단이라는 건 거의 뭐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요. 인정합니다. 네. 진짜로 네. 우리 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따라갈 분이 없죠. 네네. 네. 예. 네. 현역 정치인 중에 네. 따라갈 분. 문재인 대통령? 아, 저는 예, 누구를 추종,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 예. 아, 네. 예, 대단하시죠. 그럼 뭐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자, 일단은 어제까지 지금 이제 이틀째 전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 나오셨을 때는 네. 첫날 투표율이 높았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열성 당원들이 빨리 열성 지지자들이 먼저 투표를 했을 거기 때문에 높았지만 이튿날 네. 때부터 확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네. 실제 보니까 첫날 14% 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다 싶었는데 네. 이제 어제까지 누적 투표율이죠 17%. 네. 이 박지원 전 대표 예언이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예언이라기보다는요 지난 이제 8월 전대에 예. 우리 당 전대 때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네, 네. 첫날에 예. 역사 대기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예. 네, 확 몰리고 네네. 두 번째 날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예. 그런 현상이 그때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 7시기에 마감이 됐는데 네. 그때까지 17.63%입니다. 네. 그런데 예. 8월 전대 때 같은 시간에 예. 네, 투표율이 그보다 1%가 높았습니다. 어저께. 네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이벤트도 많이 하고 TV 토론도 하고 굉장히 네. 떠들썩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네.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네. 저기 인물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사안에 더 집중하신다 이렇게
당원들께서 뭐 그렇다. 그렇게 일반화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만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중하죠. 이게 통합이냐 아니냐는 당의 존재 그렇습니다. 기도를 결정하는 건데. 앞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네네. 왜 그러면 당원들이 이렇게 이 투표 이 양상으로만 보면 뭐 분기 탱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예.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이 통합은 의원들의 반수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네. 또 이제 그 근거로는 호남의 민심이 이걸 반대한다. 네. 우리 당은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반대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 네. 우리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면 호남 민심이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예. 그렇게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 네. 두 번째,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의원들의 반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예. 우리 당원의 예. 당원 주권주의를 선언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네. 이런 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당원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런 양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네. 저기 요거 한번 가보고 말씀드릴게요. 저 어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들려주셨던 건데 네. 아까 이제 TV 토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대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셨던 거를 어제 직접 예,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예, 본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들려주셨거든요. 한번 예. 어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요새 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안 돼요? 아 정말 공장장님 안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대하나? 아 그래요. 네, 어제 그 문제가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동영 의원 쪽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느냐고 물으니까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 쪽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 하느냐 하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게 좀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네. 최근에 네. 뭐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서 반대 쪽에서 네. 이제 유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첫 번째 끝장 토론 때 네네. 정동영 의장께서 의원님께서 예. 의원 총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예, 그 안 대표가 앞에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때 안 대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뭐라 그랬냐면 8월 전대 당시의 바른정당과 네. 지금의 바른정당이 같으냐. 예. 그때 바른정당은 20명짜리 정당이었는데 예. 그때 구성원들하고 지금 구성원이 다르죠. 예.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김무 뭐 대의원이 계시죠. 그죠? 네. 그분을 비롯한 9분이 돌아간 바른정당하고 계신 바른정당은 말씀이 죄송한데요. 네. 복귀했다가 좋은 용을 돌아갔다 하면 왠지 이렇게 좀 복귀가 돌아갔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죠. 네. 저렇게 그렇죠. 사망의 네, 그러네요. 높임 말 같아서. 네. 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돌아가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 네. 같은 당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만약에 지금 20명짜리 바른정당이었으면 제가 앞장서서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니까 그때 바른정당은 별로 바르게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 네. 저는 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순도가 높아졌다 그런 표현을 그때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 때의 그 상황과 지금이 다른데 네.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사정변경이 생겼다 우리 쪽 용어로.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역으로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순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순도가 높아지면 더 통합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통합 반대파 네. 네. 결국 이제 통합 쪽으로 쭉 결론이 간다면 네. 통합 반대파를
안고 가실 생각이신지, 그렇다면 그런 방법은이나 계획은 뭔지, 아니면 버린다고 하면 아니. 결별은 모르겠고요. 그거는요, 예. 네.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안 안고 갈 이유가 없어요. 예. 바른정당에서는 뭐 마음에 바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나 우리 당의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는 반대하는 분들, 예. 그분들이 당을 우리가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뭐 의견이 좀 다른 거죠. 또 민주화의 가장 앞장선 분들이고 네. 또 우리 당의 강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진보 그다음에 개혁적인 보수 양날개로 사회통합을 해라. 이게 우리 당의 강령의 명령입니다. 강령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은 합리적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예. 그분들을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거꾸로 저는 그런 좋은 자원들이 우리 당에 있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유승민 예.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이 들어오더라도 네. 균형추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네. 그리고 예. 그분들의 오랜 경험과 식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 의심을 하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랑 뭐 2단계 통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심이 이 우리 당의 중진 의원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네. 견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박지원 대표께서는 안철수 대표님한테 새정치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정치인 것 같은데 이 방향이. 네, 새정치의 가장 핵심은 네. 다당제의 정착이잖아요. 다단계라고 그러려고 그랬네. 다당제의 정착인데 지금 불리한 짓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 그대로 가면 다당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다당제지 않습니까? 네. 바른정당이 쏠려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쏠려 들어가 버리면 예. 일당이 되죠.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을 굉장히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우리가 경험치으로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왜 이렇게 부인하시는 뭐 민주당 입장이세요? 아니요. 저 국민의 입장이죠. 네. 근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네, 네. 다시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네. 네. 뭐 이런 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순도가 네. 높아진 바른정당과 힘을 합쳐서 예. 이 다당제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것. 예. 저는 이게 새정치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의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새정치의 요체는 다당제인데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님 말씀은 뭐냐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지율이 올라가서. 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엊그제 나온 바른정당 쪽의 통합 찬성파인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네. 본인의 목표는 자유한국당 소멸이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거다. 네. 정치에서 네. 손을 못 대게 예. 그렇죠. 손을 못 하게 하는 거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소멸돼 버리면 이 다당제라고 하는 네. 애초에 처음에 새정치의 그림은 엉망이지 않나? 네. 아, 예. 뭐 예. 그런 또 비판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다당제는 네.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이 출연해야 되죠. 네. 더 바람직한 정당. 예? 예. 뭐 지금 녹색당이나 예, 예. 네? 이런 네. 이런 건전한 정당들이 예. 출연할 수 있는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다당제의 요체지 예. 자유한국당이 계속 있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에요. 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뭐 녹색당이든 정의당이든 이쪽 예. 소수당이 더 예. 진출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혁까지 아 그 좀 여쭤봐야 돼.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뭐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게 예 지금까지 끝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부에서 국민의당의 장지정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너무 아마추어라 그래서 예, 하실 말씀 다 못하셨다고 네. 긴급 네.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버텼습니다. 예, 바로 예. 예 약간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 우리 뉴스 공장이 이렇게 민주적입니다. 네. 공장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공장장도 그랬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거의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의원님께서 오늘 네.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꼭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네. 부분, 그 말씀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의원이 아니고요. 위원입니다. 위원. 제가 네. 저기 말이 씨가 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감사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다른 의원들께서 네. 항의를 하실 수 있어서 아, 예, 관심 네. 없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래서 질문이 뭐죠? 어 네. 하시고 싶은 내가 오늘 여기 나오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전 질문하면 이제 답을 충실히 하려고 나왔고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전당원 투표를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 네,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원흉이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리티는 사실은 주승용 의원이 아, 하신 네. 거고 저도 받아갖고 같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왜 그랬냐면, 이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호남 지역, 네.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인데요. 네. 뭐, 제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아. 우리 지역에 호남 출신 네. 출향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 비호남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대체로가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정서가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께서 호남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저 지방 의원들이 탈당한다 그런다, 뭐 못 살겠다, 너무 네. 압박이 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우리가 또 알기로는 호남 민심은 또 그닥 그렇지 않고 그렇다 네. 그러면 진짜 그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중요하죠. 한번 확인을 해보자. 네.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죠. 곧바로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반대 측에서 전당대회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던 그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뭐 몸싸움 막 이런 것들 지금 21세기에 그런 네.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거였으면 지도부는 옷을 벗겠다. 그리고 통합을 중단하겠다.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통합을 하라는 쪽으로 나오면 다른 그 반대측 의원들도 수용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깔끔하게 치릅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반대측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벌써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전당대회를 여전히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단히 위배되는 당원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이제 그런 입장을 거두시고 이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호남의 의원들을 설득을 끝까지 하게 될 겁니다. 뭐 안 대표께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안 대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예.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 과정에서 역할을 상당히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아주 파티처럼 축제처럼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기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계속 문자로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저 장 의원님께서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하고 친하시다고. 예. 저 영입 의사가 있으신지. 아, 이 바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 우리 국민의당이에요? 예. 유여의 의원은 저하고 방송을 네. 뭐 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예. 아, 제가 하도 보다 못 해서 예. 전화해서 그렇게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제가 이제 한번 충고를 한 적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영입이사까지는 아니다. 아 근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30초 남아서 예. 저 청취자분 없습니다까지 하셔야 되니까 인사 말씀드리죠. 네 그런 의사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저 국민의당 정말로 건강한 새정치 다당제 정착 반드시 해낼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자 향후 의원 오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 투트랙 수사 중 증거 차고 넘친다. 좋은 소식입니다. 쇼미더머니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또 여기서 그러니까 더 반갑고. 예.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진도 나가죠. 먼저 진모 총장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플랜다스에게 진행 상황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번에 알려드렸듯이 네. 지금 150억이 다 지금 모여져 가지고 예. 이제 저희들이 살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고 있지 않는데 네. 지난번에 145억으로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예. 사게 되면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평가가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모금한 이 개의 그 계금도 네. 그 이걸 국민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평가가 낮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정의로운 일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또 이제 국민들의 돈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까지 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쭉 하고 있는 중에 전번에 말한 차용증하고 예. 또 회원증을 또 그 디자인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 가지고 예, 예. 그걸 지금 그 콘테스트 비슷하게 예.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예.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그것도 중요하죠. 예. 예. 아, 그러면은 기한은 언제까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콘테스트를 하는 기한은 네. 1월 21일까지 일단 예, 예. 저희들이 응모를 받고요. 예.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 콘테스트를 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기 소위 말한 자봉이시고요. 예. 아, 지금 자봉은 또 사업 지원팀하고 예, 예. 총무팀의 그 각 한 명 정도를 예. 저희들이 그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예 직원, 정식 직원으로요. 예, 예. 지금 전부 자원봉사로만 가면 예. 안정이 안 되니까 아, 예, 그, 예.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인데 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네네. 그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플랜다스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참여 예정이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글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또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제 청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어떻게 예. 규명을 합니까? 또 실소유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예.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사라든지 예. 재무회계 네. 뭐 자금을 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로서 예. 배당이라든지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누구냐? 명의상의 예, 그렇죠. 주주가 아니라 장부상 말고 네 예, 그렇습니다. 실권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봐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까 지금 인사권, 그다음 돈줄, 예.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거기서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 예. 최종 이 귀속자 가져가는 사람 이 관련해서 인사와 재무 회계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영 씨가 네. 그 다스에 들어갈 과정부터 MB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에 예. 다스 비자금 사건을 해결하고 MB의 허락을 얻어서 입사하게 됐다 그런 네. 얘기가 있고 예. 또 다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 씨 아들이 예. 지금 거기에 CFO로서 자금과 회계를 총괄하는 CFO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예. 해외에 있는 그 법인들의 법정 대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걸 그렇죠. 보면 예. 사실상 인사와 재무 회계를 하나도 없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 요새 나오는 말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없어도 네. 전문가니까 경영에 전문 경영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아주 강하게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은 검찰이고 거기는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데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정말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자금 흐름을 움직이는 걸 보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여기서도 나서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네. 국세청 네, 이 세 개 기관이 지금 역할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 보고 있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 120억의 그 비자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140억 원이 스위스 은행에서 네. 넘어오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통해 가지고 그 다스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세청의 그 세무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하나는 그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예. 상속세를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예. 그 상속세를 신고는 했는데 네. 그 지금 상속세 서류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당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신고한 그 재산이 평가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인 평가가 돼 있는 그런 그 문건들이 청와대와 다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건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헐, 아니 이 상속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을 하면 그것이 피상속 상속인에게 뭐 보통 이제 자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입니까? 그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예. 다스 간에 주고받은 문건인데 네. 전번에도 유수공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그 문건은 원래 상속세는 유족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 이제 주가 돼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분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된 것 같은 그런 청와대와 다스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적힌 문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대로 신고를 받아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사실은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나면은 조사 결정 방식이 정부 조사 결정 방식의 세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네.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 죄송한데 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정 방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려면 그 전제로 결정돼야 되는 게 그럼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 결정을 이제 싹 찍어 저 특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럼 액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 예. 이제 보통 자기들이 신고를 자진 신고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하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만 예. 예, 정부 조사 결정 방식으로 한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가 그게 예. 신고된 내용을 맞다라고 일단 네. 결정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게 예. 일단 신고가 끝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액수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문제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네. 직접 과세관청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서가지고 조사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지금 여기 이 케이스는 원래 현금이 제일 그 상속세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어느 세금이나 거의 그렇죠. 그리고 다른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그 현금화할 네. 수 있는 네. 현금화가 가장 유리한 그 물건들을 납부를 네. 해줘야 되는데. 뭐 수표 뭐. 예금이라든지 유가증권 예. 중에서도 이제 상장된 유가증권이라든지 예. 그다음 회원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예. 있는데 부동산도 환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예. 팔 수 있는 국세청에서 네. 현금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동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도 팔 때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세금으로 원래 들어와야 될 것이 깎여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손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보면 네. 그 부동산도 그 67만 평이라 되는 땅을 김재정 씨가 예.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67만 평의 땅을 그 팔 수 있는 땅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뒤에 근저당권을 조금 설정하고 35만 평에 뭐 150만 원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치 팔릴 수 없는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 35만 평을 150만 원 근저당했다고 팔릴 수 없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금방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검토를 예. 다 했었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묻혀가고 나중에 비상장 주식인 다스를 비상장 주식은 평가 문제도 지금 그 확실한 확립된 그런 평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은 사실 그 물납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가.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놨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플란다스 계를 해서 지금 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과정들을 겪어놨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살펴봤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럼 어떤 일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지금 그 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이명박 씨의 그 아들 이시영 씨가 그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고 네네. 그 다스의 협력업체들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그 사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그 사실 그 눈물이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 사항들을 이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자들은 네. 그 거래하는 상대방이 갑을 관계로 따졌을 때 전부 을의 위치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를 하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고사하게 되니까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SM이라는 그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빨리 나서 가지고 그 중소기업들 보호도 하고 네.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그 전속 고발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예.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워낙에 또 전문적인 부분이고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만 드리고 있는데 끼어들 틈이 없지만 끼어든다면 네. 네. 전속 고발권 네. 이게 뭐냐면 보통 요런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발은 원래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고소고 그렇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인데 네. 어떤 처벌을 할 때 법적인 요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친고죄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나 조세범 예, 국세청이 예. 나서야 되는 그런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의 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한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3자도 그냥 제3자가 아니라 과세관청, 그러니까 국세청만, 예. 뭐 세무서만, 예. 공정거래위원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고발해봐야 이게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 그 기관에 전속돼 있다 해서 전속고발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네. 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좀 아유, 아유. 예. 제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끊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이제 자금 수상한 자금 거래 흐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기관에서 빨리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전속 고발권을 행사해서 해줘야 된다. 특히 그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스의 비자금 네.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그 발견을 하고도 예. 개인의 그 격리 직원의 예. 개인의 일탈로 지금 네네. 몰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격리 직원 개인이 그 큰 120억이라는 돈을 개인이 하고도 그 법인에서 묵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했고 또 그 나중에 또 다시 넣게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처벌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예. 그 처벌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그 또 국세청이 나서야 될 부분이라기도 합니다. 사실 네네. 그 당시에 그 다스에서 원가를 그 부풀려 가지고 그 하청업체들한테 주고 예.
그 돈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형성했다고 그때 증원 특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그 다스는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가공 비용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공 비용을 계산한 부분도 조세범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 돈이 나가가지고 또 그 비자금으로 활용이 되었다면은 그걸 받아간 사람 실제적으로 기속된 사람을 찾으면 네. 여기서도 실소유주가 그대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을 조세범칙 조사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시효도 사실 연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가운 소식인데. 예. 그래서 예. 공소시효가 지금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부가제척 기간이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오늘 뭐 계속 공소시효를 이야기를 부가제척 기간. 기간. 부가 부과는 아시죠, 애청자님들 부가 예. 매기는 거 예.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 못 한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거 그렇죠. 예, 피해야 하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그러니까 부과 제척이라는 거니까 세금을 매기는 수가 없게 되는 기간 그렇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예.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난. 다고 지금 해서 내년 2월 달이 뭐 다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세범칙 조사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조세범 처벌법의 그 형사법 아니겠습니까? 예, 처벌법도 그렇죠. 예. 그 조세 그냥 세법이 아니라 예, 처벌법이니까 처벌법이니까 네. 형사법인데 네. 그래 가면은 이 시효가 10년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죠. 사실 부가 그 국세청이 신고 2008년도를 신고로 보면 예. 2019년 3월 달까지가 적어도 이제 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문제를 지금 다루는 그 검찰 쪽에서 예.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올 필요가 있다. 제가 하나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기간인데 이게 실제 그 신고해서 납부하는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월까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10년이니까 2019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제가 자꾸 쓸데없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요. 너무 빨리 가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왜 그런 공소시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예. 하는 거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빨리 이걸 덮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공소시효 문제를 사실 물론 명백하게 완성됐으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그럼 지금 청장님께서 주시고 계신 말씀은 요지가 이러네 쭉 들어보니까 검찰, 국세청, 금감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해라. 네. 예, 그냥 직접 저기 공무원 임용되셔가지고 직접 수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뉴스 공장 예. 패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경준 씨가 횡령했다는 이 140억, 아까 120억 이제 개인 횡령이라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덮어 씌워진, 예, 그거 말고. 예. 그것이 다스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 네. 그 140억은 사실 옵셔널 벤처스의 주주들이 받아가도록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돈이 그 당시 김경준의 딸 이름인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의 그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스는 개인 김경준에게 대해서 소송을 해서 그때도 패소를 그렇죠. 했고 예. 저기 그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은 개인 김경준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예. 법인에 예.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서 그 네.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스위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데 김경준하고 그 이명박 측하고 네. 그 둘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소송 사기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죠. 돈을 예. 받아온 거잖아요. 예. 140억이. 예. 판결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렇죠. 예. 140억 원을 다스로 2011년도에 입금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예. 그게 미국 법원의 그 판결문 내용이 지금 다 밝혀져서 지금 아마 오늘 검찰에 박봉계 의원께서 예. 그를 정리를 해서 지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건 뭐 다른 여타의 뭐 권리행사방해나 뭐 강요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문제는 그 네. 결국은 그 BBK 당
당시 BBK가 옵셔널 벤처스에다가 주가 조작을 해서 그때 그 돈을 김경준 씨가 가지고 갔는데 그 주가 조작의 주체가 누구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그 주가 조작의 한 주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실소유주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왔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또 병당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돌려주자라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총장님, 우리 청자 여러분들한테 연말 인사, 새해 인사 해주시고 플란다스에게 어떻게 또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많은 성원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민재산대책위운동본부에서도 지금 그 플란다스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 이 부정한 그 방법으로 돈을 축제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찾기 위한 다른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조만간 많은 그 결과들로 국민들의 성원에 저희들이 보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 펀딩. 네. 거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네. 우리 국민운동본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예,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친절한 AS 전해드릴 시간인데 그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TBS TV가 2018년 황금개띠해를 맞이해서 신년특집 다큐멘터리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방송합니다. 영국 BBC가 만든 명품 다큐멘터리 3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본대로 읽으려니까 힘드네요. 1월 1일부터 사흘간 낮 12시에 한 번, 밤 11시 30분에 또 한 번, 하루 두 차례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뉴스공장 자체도 올해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방송이고 마지막 인터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야기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이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제 생각에는 큰 대과 없이 마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또 과분한 칭찬과 격려도 받았고 이게 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 권한대행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청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방송의 가장 큰 중추는 물론 김어준 공장장입니다. 역할이 큰데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 프로듀서 정경훈, 노소정, 작가 이미지, 이윤정, 박지혜, 기술 안요한, 전화리포터 이영임, SNS 컨텐츠 프로듀서 양유리나, 박희원, 김성은, 이렇게 평소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묵묵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방송도 잘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 그리고 4.16재단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 세월호 참사. 네,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이시죠. 예은 아빠로 잘 알려져 계신 유경근 선생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예. 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는 우리 세월호 쪽에서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예,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2017년은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상 규명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박근혜 정권이 이제 사라진 해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한 해. 정말 진짜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자,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또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고가 있었고 또 제천에서도 또 이제 화재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이 심정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목하는 점은 우선 첫 번째가 이런 그 재난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제 남아있는 유가족들 참 그분들이 가장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그분들은 지금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또 그 마음 한쪽에 참 억울하고 답답한 네.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참사에 대응하는 어떤 정부 또는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이나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 예, 피해자들이 예. 보이지 제일 않고. 제일 가슴 아프실 분. 네, 네. 특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들 가운데는 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막 설명도 하지 않고 네. 또는 거기에 그 사실에 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종종 눈에 띄고 그래서 예.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나 또 지금 일어나는 참사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같은 그런 좀 불행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제천 화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가슴을 후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방송이 되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좀 세월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있나 싶기도 뭐,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네. 뭐 이용하고 악용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릴 자격 자체가 없죠. 오히려 그런 말 정말 하고 싶으면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들 특히 진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먼저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저기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일기 특조위인 거죠. 일기 네. 특조위 활동을 당시 해양수산부가 활동 방해했다는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예, 그 해수부가 일기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해수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소위 해수부 문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예, 예. 이제 일기 특조위에서 청와대의 어떤 대응 시스템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을 했을 경우 뭐 이걸 반대하고 그래도 가결될 경우 뭐 기자회견하고 네. 사퇴하고 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놓은 문건이죠. 네, 네. 이것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발뺌만을 해왔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문건에 있는 그대로 일기 특조위 그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네.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예. 없이 이제 그게 이제 와서 해수부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작성했고 그것을 유통시켰다라는 네.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아쉬운 것은 이번 발표 내용에서 누가 그랬느냐, 예. 누가 예. 작성했고 누가 지시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조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해수부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옛날에 그냥 뭉뚱그려서 해수부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고 그걸 누가 그렇죠. 유포시켰고 예. 그 문건에 따라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네. 밝혀서 처벌을 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세월호 특조위 일기 활동 방해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을 받아야 됐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아, 저도 기대가 큰데 정말 기대가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기대는 당연히 큽니다. 네. 이 2기 특조위를 또다시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기대가 크지만 사실 네네. 그거보다는 일기 특조위 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반면에 지금은 예.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문제는 특조위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 예, 특조위가 당연히 직접적인 네. 어떤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특검을 강화해서 예. 특검을 통한 어떤 그런 권한들을 간접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규모라든가 활동 기한 활동 기간 네. 이것을 봤을 때에도 많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 특조위가 진상규명의 중심 예예.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하되 예예. 여기에 이제 검찰이나 또는 예. 특검, 감사원 예. 이런 그 수사와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함께 팀플레이 협력을 할 때 예. 비로소 진상조사가 될 수 있다. 네. 결국 정부는 조사 대상인 동시에 아. 그 조사를 또 스스로도 해야 할 어떤 책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진상규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가 조사 대상이면서도 조사의 주체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 말씀은 정부가 그렇게 세월호 참사 발생과 또 진행 과정 또 그다음에 특조위 관련해서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밝히는 게 그 과거의 잘못을 씻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예. 사실은 이 세월호라는 배가 왜 침몰했는지 네. 그다음에 구조를 왜 잘못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네. 사실 밝혀야 될 일차적인 책임은 네.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거나 네. 또는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사실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만일 처음부터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없더라도 예, 그렇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네네. 이제 본연의 임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제라도 또 이제 대통령도 바뀌시고 정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과거 정권의 일이지만 네.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진실을 밝혀내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특조위 말씀까지 쭉 해주셨는데 특조위도 특조위지만 또 4.16 재단이 이 세월호 참사가 났던 4월 16일에 그 날짜를 딴 4.16 재단도 설립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재단인지 또 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재단 이야기를 하면 네. 우선 좀 색안경을 좀 많이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지를 많이 망쳐놨죠. 예,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예. 입장이었고요. 이제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그렇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재단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천안함 그 유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 그 천안함 재단에서는 그 재단 그 공금이죠. 네, 네, 네. 그걸 갖고 거기에 뭐 간부들이 천안함이 가까이서 보이는 그 네. 해군 골프장에서 예. 골프를 쳤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예. 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재단은 뭐 은퇴한 뭐 공무원이라든가 예. 뭐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예. 어떤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한 경우도 그렇죠. 분명히 예. 있었고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부가 그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네.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4.16 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4.16 재단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더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는 네. 것이고 특히 네. 이런 그 4.16 참사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법적으로도 그러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주체로서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재단을 만드는 과정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네. 유가족들과 또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재단이 되어야 되고 네. 그것이 어느 한쪽의 세력이나 무슨 쪽에서 뭐 이용해 먹는 재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안전한 일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네. 주도해 나가는 재단으로 네. 좀 만들고 싶은 거죠. 예. 아,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거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30초 안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요한 문제 죄송합니다. 예. 우선 이 재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의 그 추모 관련된 사업 네. 그다음에 추모 공원 운영 관리를 네.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네. 주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100만인 그 후원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